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마약류 의약품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유통하고 복용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만 8만 정에 달했는데 단속을 피하고자 해외 SNS를 통해 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황급히 달아나고 그 뒤를 경찰이 쫓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결국 붙잡히는데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면서 전국에 마약류를 공급한 중국 국적 30대 남성을 경찰이 잠복 수사한 끝에 검거한 겁니다. 곧바로 총책에 집을 들이닥친 경찰. 향정신성 의약품 페로바르비탈과 마약류 모르핀, 코데인이 함유된 국내 미승인 의약품 8만 정이 발견됩니다. 이거 아니야, 뭐 제약회사나 제약회사 이거. 해당 의약품은 다량 복용했을 때 일반 마약과 유사한 환각 증세를 보여 국내에서는 유통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세관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선박 화물 택배로 과자나 생활용품 등과 반반씩 섞은 뒤 들여왔습니다. 이후 해외 SNS를 통해 판매를 시작했는데 중국어로 주문받고 배송도 중국어만 사용해 경찰의 수사를 피했습니다. 소매가 기준은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그 압수할 당시에는 입주 피의자가 20회에 걸쳐가지고 300만 원 정도 판매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의약품을 밀반입한 총책을 구속하고 판매 배송한 6명과 투약한 20명 등 외국인 27명을 붙잡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늘까지 진행되는 보건의료 노조 파업에 충북에선 4개 기관 약 260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와 충주의료원에서 약 24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했고 적십자 관련 2개 기관에서 약 20명이 가세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의료원의 경우 파업 참가 비율이 높지만 코로나 이후 병상 가동률이 낮아져 병상과 외래 운영에 큰 차질은 없다며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노조원 투입 등 비상 계획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에 충북대병원을 비롯한 도내 종합병원 조합원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딸이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청주 오창 여중생 50대 친모 A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아동 유기와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방해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왔다며 형량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북 북부권 주민들의 수거는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을 놓고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영환 지사에게 도의회와 충주시의회가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올 하반기 예타 발표를 앞두고 도차원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0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충북 북부권의 의료기관 수는 287개소로 도내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충주시의 경우 의료이용 미충족 현황은 14.2로 도내에서도 가장 열악합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이 충북 북부권 공공의료환경 개선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숙원 사업인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립대병원 분원 설립 시 국고지원율이 25%에 불과해 나머지 75%,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고지원금 상향 조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하지만 김영환 지사가 충주분원 설립에 미온적이라는 지역내 여론이 높아지면서 충북도의회가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주를 비롯한 북부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충주분원이 추진이 좌절되는 것은 아닌가. 예타가 통과되어도 예산 확보가 안 돼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하면서 매우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충주시의회도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예타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강력한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도정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충북대병원에서 별 진전이 없다는 얘기죠. 도지사님 공약 77호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북 시민들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인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을 위해 김영환 지사가 어떤 행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축산 농민에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왕겨나 톱밥 같은 축사 바닥재인데요. 이게 돈도 돈이고 품질 좋은 걸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지역업체가 관내 축산 농민들에게 양질의 축산 바닥재를 염가나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홍호표 기자입니다. 축산 농민이 왕겨를 기반으로 만든 펠릿 형태의 축사 바닥재를 깔고 있습니다. 축산분뇨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왕겨의 수분 흡수율을 대폭 개선한 양질의 제품으로 농가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구제역 발생 이후 수요가 늘어난 데다 운송비와 인건비 부담에 따른 유통비용의 증가로 구매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필렛은 갖다 썩기만 하면 두께고 뭐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소에도 안전하고 물만 닿다면 급속히 빨아들입니다. 청주 지역에 축산 농가가 몰려있는 내수읍과 북이면 일대 농민들이 이런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한영농조합 법인이 이 제품을 전국 유통가격보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캠핑용 나무를 생산하는 업체는 부산물로 생기는 톱밥을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동참했습니다. 두 가지로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깔용으로도 생각하지만 또 TV로도 쓸 수 있게끔 그 다용도 하게 쓰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농민들은. 행정기관, 지역업체, 축산단체, 기업인 협의회 등이 나서 만들어낸 작은 결실이 94개 농가에게는 적지 않은 혜택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청주 오송읍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등의 댓글과 함께 현장 인부 중 외국인이 절반 이상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안 되는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주시가 강내면 소각장 건축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청주시는 북이면과 오창읍 지역 소각장 업체와의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데요. 해당 리포트를 본 누리꾼들은 애초에 철저하게 대응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라며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해 아쉬움을 보이는가 하면 반대가 능사가 아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도 보였습니다. 현재 청주시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은 6곳으로 전국 소각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을 만들었다는 소식도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무남 생태공원과 생명누리공원에 이어 오는 22일 대농근린공원과 망골근린공원에도 초대형 물놀이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누리꾼들은 아이들 데리고 마땅히 갈 곳이 없었는데 좋네요. 개장하면 가봐야겠다 등 꿀잼 도시 청주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난 5일 경남의 한 민간동물원에서 청주동물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수사자 바람이가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에는 편안해 보이고 살이 조금 붙은 모습이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등 응원과 함께 후속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도 많았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 아파트 값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이번 주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02%로 지난 2주 동안 0.01% 상승했지만 다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구별로는 청원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의 매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충북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도 이번 주에 0.02% 하락하면서 지역의 주택시장 회복이 불투명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성 LNG 발전소와 신충주 변전소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선로 노선 결정에 표결 끝에 무산됐습니다. 지난 12일 충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열린 9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참석위원 18명이 세계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가섭산 구간 9표, 어뢰산 구간 8표, 기권 1표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지선정위는 추후 10차 회의를 열고 고압 송전선로 노선 확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보훈군이 남은 사람들을 모두 출국 조치했습니다. 3개월 취업 비자로 보훈군에 들어온 베트남 하장성 출신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모두 10명으로 이들 중 14명이 지난달 10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종적을 감췄습니다. 보훈군은 근로자 관리가 어려워 남은 36명을 모두 본국으로 출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